여러분 우리가 영어에서 astro라는 이 접두어거든요. 접두어. 왜 접두어냐면 단어의 앞에 머리말이 붙어가지고 그 의미를 공통된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게 바로 접두어를 astronomer. 접두어인데 astro가 다음에 이게 별이란 말이에요. 별. 아시겠어요? 별이란 말이에요. 그럼 astronomer는 천문학을 다 천문학자죠.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이제 astronomer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혹시 들어봤나요? astronaut. astronaut. 맞아요. 우주비행사. 우주비행사 astronaut이랍니다. 그리고 볼까요? astronaut. 네. 그 다음에 astronomy. astronomy. 이게 뭐 천문학입니다. 아시겠어요? astronomy 천문학. 자, 그다음 봅시다. 자, 오른쪽 볼까요? experiment. experiment. 이 뭐죠? 실험. 예, 이거는 실험 또는 실험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experience라는 동사 또는 명사가 있죠. 뭐예요? 예, 실험하다가 아니고 이거는 경험이라는 뜻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쓰고 배울 만한 단어죠. 그러나 같은 험이란 단어를 들어가는 게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긴 하지만 experience, experiment 예, 혼동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컵보드는 뭐요? 찻장이라고요. 찻장. 우리 옛날 그 사람들은 이걸 찬장이라고 그러죠. 찬장. 자, reach는 뭐야? 도달하다, 닿다. 찻장 아니었어요? 뭐래? 찻장 아니었어요? 예, 네, 그럴 줄 알았어요. reach 이게 부한. 이 발음이 다르죠? 얘를 어떻게 발음해요? 짧게 발음합니다. 짧고 굵게. reach, reach. 이건 reach, reach. 이게 바로 arrive at. 이거 경운중학교 여러분 능률 교과서 3과 맞죠? 첫 번째 뭡니까? We arrived at the flea market. 그렇죠? 그래서 reach하고 arrive at하고 같은 거야. at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reach는 무슨 동사일까요? 예, 타 동사예요. 자, 그 다음에 discovery. 이거는 발견이라는 명사인데요. 그러면 다이나? 다이니. Discover가 무슨 뜻일까? 발견하다. 그렇죠. 발견하다입니다. Discovery. Anybody can tell me that what is the most brilliant or the best discovery that a human race has ever made? 인간이 발견한 최고의, 인간이 이룬 최고의 발견은? 인터넷. 발견이요, 발명이요. 발견, 발명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 아니, 그러니까 영어적 감정에도 보면 발명과 발견은 똑같은 거예요. 발명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런 사실이 있는 건데 사람들이 몰랐다가 만들게 된 거죠. 인터넷. 불도 그럴 수도 있죠. 또 소금. 중국은 지금 소금 풍기 현상. 왜 일본이 뿌렸거든. 그래가지고 아직 오지도 않는 그 방사능 오염물이 일본 뭐 중국 벌써 막 소금 엄청 비싸대요. 유럽 핑크 솔트가. 자, ever internal. 이거는 내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nternal network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거죠. 지금 말이죠.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내부 네트워크 또는 인터 내부도 되지만 그 뭐죠? 뭐 인트라넷. 인터넷이 나와 있거든요. 인트라넷이구나. 인트라가 서로니까. 인트라넷.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umber one. What is the answer? Blank organs are inside the body. 루나. 여기 있는데요. 루나는 달입니다. 달의 장기는 신체 안에 있다. 달의 장기가 신체 안에 있나요? 루나인데요. 그것도 달이에요. 자, 아무튼 답은 internal이죠. 따라서 읽어볼까요? Internal organs. 근데 우리 영어로 된 글을 읽다 internal body organs라고 합니다. Internal body organs. 왜냐하면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internal body organ 하면 내부 신체 장기, 그렇죠? 내부 신체 장기입니다. 대표적인 장기가 뭐 있어요? Heart. 뭡니까? 심장. Liver. 간. 예. 네. 그다음에 kidney. 저거 보세요, 여러분. 저거 보세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Lungs, kidneys. 이것도 S 붙입니다. 콩팥. 이거는 간이고요. 신장. 이는 폐. Pancreas. 이거는 췌장. Intestine. 여러분 잘 먹나요? Intestine. 장. 대장, 소장. Intestine. 여러분 그 뭐야? 그 먹는 거. 곱창, 전골, 뭐 대창, 막창 할 때 먹어요? 예. 정말 극혐. 정말 싫어요. Intestine 장. 또 무슨 장기가 있어요, 여러분? 뼈. 뼈도 장기기는 뼈는 장기라고 보기는 좀 스킨까지는 장기야. 피부도 장기입니다. 그 근육. 간, 간. 했잖아요. 브레인 뭐야? 뇌. 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주요 신체 장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많죠. 여성만 있는 장기도 있고 남성만 있는 장기도 있고 있으니까 그거는 빼고요. 예, 신장. 이거는 심장. 나 콩팥인 줄 알았었어. 콩팥이 신장이야. 콩팥. 피. 콩팥이 신장입니다. 왜냐하면 콩팥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 콩팥. 우와, 그거 하나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방광, 이게 요도. 하나 없어서 상관없잖아요. 하나 없어 상관없진 않죠. 하나 없으면 얘가 얘 몫을 반을 가져와. 커져. 그래서 얘를 떼, 적출해. 그래서 얘만 살아가는 거야. 근데 저거 하나 떼서 팔면 얼마나 할까요? 자, 봅시다. A person, 주관되죠. A person who studies spaces. 이거야. 우주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실험이다. 네, 천문학자, astronomer, astronomer죠. Please, 제발, put the dishes, 접시함 치워라. 어디로? 발견으로 치워요? 컵보드. 자, 미국은 여러분 알죠? 설거지한 다음에 수건으로 다 닦고 넣죠. The students made an amazing discovery. 학생들이 놀라운 발견을 이루어냈어요. You should be very careful. 너 정말 조심해야 돼. When you do an experiment. 너 실험할 때. 실험하다 영어로 do an experiment입니다. The jar. 그 항아리는 높은 곳에 있어. But, 그런데 I could reach it. 높은 곳에 있지만 내가 어떻게? 네, 닿을 수 있었어. 있었어. 그러면 Jean Dumarin's amazing discovery. Okay, everyone knows when they are hungry. 뭐요? 모든 사람은 그들이 배고플 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네, 이거 뭐가 때문에 그러냐면, but internal body clock. 저거 보세요.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맞아요, 백골시계 같은 건데 고등학교 가면 이게 독해 문제나 internal body clock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리듬 때문에 뜻입니다. 바이오리듬은 뭐예요, 여러분? 생체리듬. 맞아요. 바이오리듬이 생체리듬이라고 해요. 바이오리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바이오리듬인데 그걸 이제 그 생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internal body clock. 이것 때문에 여러분 jetlag을 느껴. 기억합니까? jetlag. 발자. 발자. 시차. 시차를 jetlag인데 jetlag을 느끼는 이유도 다 뭐다?
internal body clock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시간에 뭐 있으면 안 돼? 내가 자야 되는데 어때?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침인 거야. 어, 저희 집 강아지를 잡았어요. 그것도 해가 너무 찡찡 떠 있는 거야. 자, everyone 모두 다 knows 알고 있죠. When they're asleep too. 언제? 자고. Sleepy 잠이 오는지 알 수 있죠. 자, 읽어볼까?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뜻은 아무리 땡땡이라 해도. 자, 여러분 싸울 때 이렇게 합니다. No matter what you say. 뭐야, 네가 뭔 말해도 I won't listen. 나 안 들을 거야. 그때 쓰는 표현이 될 수 있죠. No matter what. 아무리, 그러니까 뭐야, 무슨 시간이라 해도, 즉 그게 시간이 언제라 해도, 그렇죠? 에, 예를 들어서 12시쯤 되거나 아마 오후 1시쯤 되면 어때요? 배에서 꼬르륵 되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라 해도 우리 몸, 우리 신체는 tell us,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 뭐죠? 배고픈 시간, 잠 오는 시간, 이런 것들 얘기하죠. It is like, 이것은 마치, 이 like는요, 뭐뭐와 같은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접속사를 쓸 수 있다. 왜? 뒤에 주어 동사죠. 자, 손이 그러지 마세요. 이거 멍 때리면 안 돼. 열심히 손이 왔다 갔다야 정신 차립니다. It is like, 이건 뭐와 같다? We have a clock inside us.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 우리 몸 안쪽에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But, 하지만, did you know? 여러분은 아셨나요? That 명이 되시죠? 이거 너희 사과에 나오는 거야. 사과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그 너희 문법에 나와. 내가 봤거든? 그래서 이 명이 됐은 명사 역할을 하는데요. 해석을 어떻게 해요? 라는 것, 라고죠. 여러분은 아셨나요? That some plants,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어떤 식물도 have something like this. 뭐 이와 같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응, 몰랐어. 여러분 식물 중에 이런 거 있죠? 만지면 잎이 오므라드는 거. 아니 그 말 그냥 일반 그냥 나뭇잎 조그만 이런 나무 네이콜라바처럼 생겼는데 이게 벌렸다가 다쳤다가 네. 파르지오 비너스 플라이트랩이라는데 개뿐만 아니라 자 읽어봅시다 early in the 19th century 18세기 초 there was a French astronomer named Jean de Maurien. 프랑스 말이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named는 뭔 말이에요? 뭐뭐라는 이름에. 유명한 아티스트예요? 유명한? 혹시 이 어려운 단어를 네가 안다라고 말하지 마. Renowned. 아, 사실 저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인정. 자, Jean de Maurien이라는 de, 이 프랑스 사람들은 항상 de를 르드 말했죠. 르가 뭐냐면 더란 말이야 영어에. 이 드는 인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뭐 이래서 루나 드 파리 이런 거야. 루나 파리에 있다. 파리에 있는 루나. 아니면 제니 드 파리 이러면. 파리에 있는 제니. 마리안 그러니까 사람 이름인 거예요. His favorite plant. 그가 좋아하는 식물은 was a mimosa. Mimosa. Mimosa에서. 이 mimosa라는 것은 closed 말, 닫았다. It 뭐죠? 소유격이죠. 이것인데. 이것이 뭐야? 나뭇잎. 예, mimosa. 나무에 그 잎을 닫았다. 매일 밤. 그리고 열었다. 그 잎들을 언제? 매일 아침. 그렇죠? 알겠죠? 뒤쪽이 그가 좋아했던 식물은 미모사라는 거였는데 그 미모사는 잎을 매일 밤 그리고 매일 밤 닫았다가 매일 아침 그것을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드 메리안이라는 그 천문학자가 생각했어. 이게 또 명이 되시죠. 뭐라고? That이라고. This, 이것은 뭐 때문이다? 태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시험 보면
밑줄 친 디스가 의미하는 말을 한국말로 적으시오. 디스가 뭐야? 그 오픈. 그렇죠. 밤에 클로스. 밤에 닫고 낮에 아침이죠. 아침에 열고 뭐를 열어? 입. 예. 이 부분을 얘기한 거죠. 밤에 입을 닫고 아침에 입을 연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학교 시험은 저런 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걸 영어로 적으면 어떡해? 이거 다 적으면 되죠. 어떤 친구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요약해서 새로운 문장을 적나요? 응, 하지 마. 그냥 있는 대로 적어. 학교 선생님들은 있는 대로 적는 걸 원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때문에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햇빛 때문에, 그래, 광합성 때문이라는 거야. 광합성 영어로 가르쳐줬죠? 포토? 이게 오, 저 정도는 얘기해줘요. 선생님이 가르친 보람에서 읽어보세요. Photosynthesis. 이게 광이고 이게 합성이라는 뜻입니다. 예, 저 정도면 제니는 아주 굉장히 예, 생각난다는 거죠. 그래서 he wasn't sure. sure 뭡니까? 확신하다 말이죠. 그는 확신하지 못했어. 뭘 확신하지 못했어? 아, 이거는 햇빛, 즉 광합성을 받기 위해서, 광합성을 위해서 그 잎사귀를 열었다가 닫았다 하는 거, 그거 확신을 했어. 그래서 그는 he tried an experiment. 지금 시험 삼아 실험을 해봤던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이제 볼까? He put, 그는 집어넣었지. Mimosa plant, 식물을 어디다가? Cup port죠. 이게 마교에서 일종의 차양이죠. 차양이 뭐야? 차이죠. 차양. 햇빛을 막는 거. 그렇죠. 햇빛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prevention of the sunlight. Prevention of sunlight. 햇빛을 막는 겁니다. 어닝이라고, awning. Prevention of sunlight. No. 자, 그래서 컵보드, 찻장에다가 미모사 식물을 집어 넣어버렸어. 그래서 complete, 뭐야, prevents, 완벽하게 prevent sunlight from coming in, coming near this 미모사 plant. Sunlight는 couldn't reach, 뭐 할 수 없어서 미모사 식물에 다다를 수 없었지. 그는 그를 그는 생각해서 명이 됐대라고. 아, 그 식물의 잎사귀는 아마 뭐 할 것이다? 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닿지도 않을 것이다. 뭐 없이는? 햇빛 없이는. 여러분, 이 우드가 뭐예요? 어? 어? 반대말로. 네? 네가 했던 말을 반대로 얘기해봐. 미래, 미래. 본인이 알잖아. 미래, 과거형. 그 말을 반대로. 과거 미래. 그렇죠. 과거의 미래입니다. 아. 어쨌든 제니가 정확하게 잘 대답했어요. 제가 대답했는데요. 좋아 먹은 건 아니시고요. 자, 생각은 언제 한 거야, 얘들아? 과거였지.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지우 거. 지우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우드는 뭐냐면 따라봐. 과거의 미래. 생각은 과거였지.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건 어떻게? 그 과거보다는 미래잖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도달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이 현재와 과거 그 중간 어디쯤에, 뭐라고요? 과거와 현재 중간 어디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 할 때는 우드밖에 없어요, 영어는. 네, 그래서 우드 쓰고. 만일에 현재까지 도달하면 우리가 가진 시제가 있죠. 과거 완료. 아, 현재 완료. 예, 현재 완료입니다. 잘했어요.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딱 도달했을 때는 우리가 그를 현재 완료 has pp, have pp 쓰죠. 하지만 would는 언제 쓴다? 과거와 현재 사이 어디쯤. 시작. 과거와 현재 사이 어디쯤. 그래서 여러분 이제 would를 배울 때가 돼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would는 그래서 과거야 미래, 과미. 과거에서 미래가 미래를 표현하고 싶을 때. 그래서 어떻게? 생각은 과거했어. 아, 이쯤이면 뭐 할 거다? 아, 식물의 잎사귀가 뭐 하지 않을 거다? 열리지도 않을 거고 닫히지도 않을 거야. 왜? 자기가 완벽하게 햇빛을 차단해놨으니 이제. 그런데 그런데 however, 그러나 he was very surprised. 그는 매우 놀랐다. 이게 지금 뭐 경우중학교 2학년 시험 범위야. 여러분 내년에 시험 칠 범위인데 PP는 언제 쓰죠? 사람의 감정. 어제 그거를 일요일 날 수업 받던 친구들이 이제 어제 현타 온 거. 이제 알겠다. 그때까지 몰랐는데 시험 범위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람의 감정은 PP, 사물의 상태는 잉 잉 잉이 뭐야? ING.
자, 그래서 그는 놀랐어. 왜 놀랐냐면 따라 같이 읽어볼까요? The plant still 훔치다 아닙니다. 여전히 여전입니다. Opened, closed its leaves in the dark. 어? 식물 미모사가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잎사귀를 열었다가 닫았다는 거야. 이게 뭐지? 뭐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야. It wasn't because of the sunlight. 햇빛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걸 이제 반명한 거죠. Even 뭐야? 심지어. Without the sun. 태양 없이도. The plant. 식물은 knew. 알았다라는 거죠. When? 언제? 낮이고 언제 밤이고를. When it was night. 그러니까 언제 밤이었는지 언제 낮이었는지. 이거 제니 알 것 같은데. It은 무슨 it이니? It이요? 가주어. 어디로?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 즉 날씨요. 예, 날씨, 날짜, 시간, 요일 정도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주어로밖에 안 써요. 근데 의미도 없고 그래. 하지만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그냥 의도하는 건 날씨를 표현하거나 날짜, 시간, 요일 정도입니다. 이거는 뭐야? 날짜. 시간이겠죠. 낮밤이기 때문에. It was like, 이것은 마치 식물이 뭘 갖고 있는 거야? Internal clock. 아까 인간은 뭘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Internal body clock이 있다고 그랬죠. 식물도 이런 내부에 시계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던 거죠. It was amazing discovery. 뭐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죠. 관혁명이죠. 왜 amazing의 현재 분사를 썼을까요? 주연이. 응? 왜 현재 분사를 썼을까요? 응? 답을 다 줘. 사물은? 응? 다 같이 시작. 사물은? 응? 자, 그래서 놀라운 현재 분사가 사물인 discovery를 꾸며주는 거야. 사물의 상태입니다. Scientists all of the world.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learn, 배웠던 거야. 알게 된 거야. 뭐로부터? DeMarie의 이 실험으로부터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식물도 뭘 갖고 있을 수 있다? Internal clock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오늘날 they still study.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여전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를? 식물의 이런 내부의 시계가 있다는 것을. All thanks to, but thanks to. Thanks to. 들어봤나요? Thanks to. 감사합니다. 땡. 디귿, 티귿, 이음. 도토리. 맞아. 덕택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덕택에 덕분에. 네 덕택에. 덕분에 할게요, 여러분. 선생님 한국말을 좀 모자라네요. 덕분에. 이게 owing to. Due to. 맞아요. 어딘가 이 기억을 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Thanks to. 그래서 영어로 thanks to you. Thanks to you. I made it. I made it. 이 make it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되게 해내다는 말이에요. Thanks to you. 너 덕분에 I made it. 나 해냈어. 그래서 나는 팔에 문신이 생겼어. 누구 덕택에? DeMarie라는 이 과학 그 천문학자 덕택에 그리고 누구 덕택에? 미모사 식물을 덕택에. 예, 과학적인 발견을 한 게죠. 바로 식물도 인간과 같이 internal clock이 있더라. 네,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passage? 지우, 정답이 뭐니? 네? 1번 정답을 말해주세요. 시 정답 맞습니다. 그렇지. 장드 마리아는 사람은 발견했어. 놀라운 사실. 뭐에 관한? 식물에 관한. 적으세요. They also, also는 알죠 여러분? 또한. Have 이 뭐죠? Internal. 맞아. Internal clocks. 누구처럼? 인간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쓰는 연습을 해야 우리 고등학교 때 소수령 공부하면서 시험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그 놀라운 발견이 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뭐 여덟 자 이내로 적으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읽어볼까요? They also have
internal clocks, like humans. 인간들처럼 내적 시계, 내부의 시계를 가지고 있다. 근규, what is not true about the Marian? 이 과학자에 관한 것 중 사실이 아닌 것은? B. 응? B. 그쵸. 그는 특별한 시계를 발명했다. 아닙니다. Invent는 발명하다. 자, number three, 자, 주현이 before the experiment, 그가 했던 실험 이전에 메리안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나요? 자기 생각에는 컵보드 안에다가 식물을 미모사를 집어넣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했죠. 네, 주현이. 맞아요. 뭐 때문에? 햇빛이 없기 때문에 얘는 잎을 열지도 잎을 닫지도 않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결과는 안 되죠. 없이도 잎이 열었다 닫았다. 자, what does the word it? 자, 문장에 보면 세 번째 그 단락에 it 줄이 꺼졌죠. 그것이 refer to, 지칭하는 것. 지칭하다가 무슨 말인지 알죠? 가리키는 것. 그러면 Luna. 그렇죠. 미모사 식물이 맞습니다. 자, even 심지어 without the sun 태양 없이도 식물은 알고 있었다. 뭐를 알고 있었다? How to keep growing. 윤준 정답은? 윤준아 정답은? 윤준아 정답 아 정답 정답은요? A. 그렇죠 A죠. 언제 밤인지 낮인지 정답은 A죠. 만약에 A였으면 A는 틀렸어요. 그렇죠. 6번 갑니다. Jenny, 네? what did the mimosa plant do? 미모사 식물이 한 일이 뭔가요? 밤에 그리고 아침에. It closed its leaves at night and opened them in the morning. 그렇죠. 맞아요. 아, 밤에는 예. 밤에는 잎을 닫고 아침에는 잎을 열었다. Number 7, 근규. 에이. What did people learn from the Marian's experiment? 그 마리안의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배우게 된 것은 뭘까요? They learned. Internal clocks. 그렇죠. Internal clocks. 모든 식물은 아니고요. 어떤 식물들, 특정 식물들은 이 내부의 시계를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줄 거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성의 없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도 적어볼게요. 첫 번째, D. Marian이 생각했던 말은 아마 얘가 태양 때문에 잎을 여달았을 것이다. 이 말이죠. Mimosa plants opened and closed 손을 일일이 적어주세요. Their leaves 그들의 잎을 열었다 닫았다 했다.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sun. Because of the sun. 태양 때문에 그랬다. 맞죠? 자, 그런데 what did Marian do? 그렇게 해서 그가 그걸 증명하고 prove 증명하다죠.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행위 행동은 뭘까요? He placed. 근데 본문에는 뭐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 동일한 단어라는 뜻입니다. He placed a mimosa plant in a cupboard. 찬장에다가 그걸 집어 넣었죠. 이유는 차단하다. Block the sun.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아 미모사 식물이라는 녀석은 오픈하고 그냥 여닫는다 뭐를 그들의 잎사귀들을 어디에서도 in the dark 어둠 속에서도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서는 전부 다
앞에는 전부 다 과거 동사를 했잖아요. 과거니까요. 얘는 왜 현재를 했을까요? 지금 현재도 이어져 보니까. 딩동댕 지우. 단순 현재.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단순 현재 쓴 이유는 지우가 했던 말이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대답이었어요. 딱 데이비스 선생님스러운 대답입니다. 잘했어요. 오늘 계속 까는 건데. A French toast. 아주 전형적 장 디 메리안이라는 이 프랑스 천문학자가 실험을 했죠. Did an experiment with 누구와 뭐와 함께? 미모사. 미모사 식물과 함께. 이 식물은 그것에 뭐를? 잎을 열었다 아침에는 그리고 닫았다 그것들을 밤에는. 디 메리안은 생각을 했지. 이것은 뭐 때문이다? It was, this was because of the sun. 태양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는 두었다. 미모사 식물을 컵보드 안에다가. 근데 놀랍게도 amazingly the plant, 그 식물은 여전히 열었다 닫았다 잎사귀를 어둠 속에서도, 즉 햇빛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에서. It was like 마치 the plant had an internal clock, 시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